네, 여기는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오늘 정동원 성탄 총동원 네, 둘째 바닥 날인데요.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방금 공연이 상황리에 이동해주세요. 끝나고 바닥 지금 퇴수항이 미끄럽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걸어서 이동해주세요. 네, 천천히 이동하실게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바닥 미끄럽습니다. 새벽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길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 바닥 미끄럽습니다. 뛰지 마시고 걸어서 이동해주세요. 바닥 미끄럽습니다. 걸어서 이동해주세요. 바닥 많이 미끄럽습니다. 지금 온통 연두묵별 보이시나요? 저희 걸어서 이동할게요. 뛰지 마세요. 바닥 미끄럽습니다. 온통 연두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퇴장 상황 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시고 걸어서 이동해주세요. 바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걸어서 이동해주세요. 뛰지 마시고 걸어서 이동해주세요. 바닥 미끄럽습니다. 와.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어제 첫째 날 퇴장 행렬도 상황도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되게 성공적인 첫 번째 공연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엄청난 인파가 지금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많이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바닥 많이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이동해주세요. 1행분들 기다리시는 거면 밑에서 기다려주세요. 관객분들의 원활한 퇴장을 위해 출구 막지 마시고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장이 진행 중입니다. 네, 바닥 미끄럽습니다. 걸어서 와. 이동해주세요. 바닥 많이 미끄럽습니다. 대박 대박. 엄청난 연두물결 보이시나요? 네, 원활한 퇴장을 위해 출구 막지 마시고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구 막지 마시고 이동해주세요. 와. 네, 출구에 멈춰 계시면 위험합니다. 이동해주세요. 엄청난 연두물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려가세요. 와, 지금 관객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되게 엄청나게 밝고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또 보내실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소중한 이동해주세요. 선물을 또 정동원 가수님을 통해 받은 것 같아서 저도 역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바닥 미끄러우니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바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방금 이제 핸드볼 경기장에서 공연을 마치고 지금 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출구에 멈춰 계시면 위험합니다. 지금 안내하시는 분도 길이 미끄럽다고 계속 재차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바닥 미끄러우니 천천히 걸어서 이동해주세요. 바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저희 차구에 멈춰 계시면 위험합니다. 현재 퇴장하는 행렬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계속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저희 출구에 멈춰 계시면 위험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 주세요. 또 연말 역시 연말 콘서트의 정동원 파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 관객분들의 원활한 퇴장을 위해 출구에 멈춰 계시지 마시고 바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오늘도 전국에서 많은 우주총동원 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아까 제가 살펴봤는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진짜 전국 팔도에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성탄 총동원 콘서트가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또 많은 팬분들과 시민분들이 이곳에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온통 연두연두하죠. 출구에 멈춰 계시면 위험합니다. 이동해 주세요. 가지고 나오시는 방석을 또 특별히 정동원 가수님이 준비를 했다고 해요. 팬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탐이 나네요. 출구에 멈춰 계시면 위험합니다. 이동해 주세요. 와, 지금 현재 퇴장 행렬 보고 계시고요. 지금 출구 올림픽공원역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엄청 많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공원역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서도 배고프신 분들은 옆에서 음식을 사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와, 그쵸. 거의 오늘 지금 공연이 2시간 반 했거든요. 그 긴 시간이기 때문에 배고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정말로 따뜻한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 총동원 오늘 이틀째 했고 내일이 마지막 날일 텐데 내일은 또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를 또 따뜻한 추억으로 이곳 성탄 총동원에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보시죠. 이게 눈이 내려서 길이 얼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셔야 돼요. 다행히도 날씨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밤에는 쌀쌀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챙겨서 입고 오셔야 됩니다. 올림픽공원역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와, 연두연두하죠? 밤에도 눈에 띕니다. 졸로 가야 돼, 졸로 가야 되는 거 맞는데? 와, 지금 이 늦은 시간에도 이곳 포토존에 줄을 서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팬분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분들도 나오셔서 지금 포토존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동원 네컷이 또 유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관객분들이 길 가다가 멈추셔서 이곳 동원 네컷에서 인증샷을 촬영하시는 모습입니다. 와, 지금 이제 지하철역 방향으로 향하는 발걸음 보고 계시고요. 온통 연두연두하네요. 네, 오늘도 성황리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곡이 독백인데요. 독백 가사가 되게 서정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들어봤어요. 한 소절 정도 지금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추운 겨울날 뭔가 시리고 외로울 때 딱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위로해주는 노래랄까. 우와, 엄청 많다. 외로울 땐 혼자 걷고요, 슬퍼지면 혼자 울어요. 지친 저 꽃처럼 아픈 저 별처럼 오늘도 나는 혼자 울어요. 와, 지금 와,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걸어오고 계시는 우주총동원 그리고 서울시민분들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온통 연두연두한 모습이 진짜 눈에 확 띄는데요. 이곳 올림픽공원 광장을 가득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저 멀리 연두색 물결 보이시죠? 와. 또 이제 먼 곳까지 가시는 분들도 조심히 내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점점 더 이곳 포토존을 향하는 발걸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 두 번째 날 또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즐기셨나요? 크리스마스 이브 항상 건강하시고요. 내년 청룡의 해도 바라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와, 지금 엄청난. 대박. 이게 지금 퇴근길을 기다리는 행렬입니다. 와, 지금. 우리 위호 언니가 차랑 뒤에 서와요. 뒤 살아올까? 엄청나게 길게 서고 계셔요. 나 여기까지 온 것도 처음인데. 와, 지금 엄청나네요. 거의 이곳 핸드볼 경기장을 삥 둘렀습니다. 와, 지금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서 계십니다. 와, 대박이네요. 와, 끝에까지 있네.